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또 이제 개학이 다가왔잖아요. 네. 개학이 다가오면 이렇게 가방을 메고 딱 가야 되는데 마이린은 정말 한 학기만 쓰면 학용품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진짜. 아, 아니야. 인정? 인정? 나 가방에 몇 자루 남아있었어. 필통에 안 넣고 그냥 넣고 다니면 가방 밑에 막 시커멓게 되고 막 이런 거 아시죠? 막 그 상태로 다니고 막 필통 맨날 열려있고 막 지우개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뭐 막 이렇게 뿌개져 있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맘이 오늘은 마이린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 진짜요? 특히 어제 다이아 페스티벌 공연도 있어가지고 마이린이 진짜 수고 많았거든요. 공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하이터치도 하고 진짜 재밌었지. 아, 완전 꿀잼이었어요. 근데 엄마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계약해서 필요한 것들 마이맘이 하나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다 본지 나도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지? 여러분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부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짜잔! 니네 엄마가 선물 준비했어. 어때? 오, 마음에 들어? 야, 막 영어 글씨도 써져있고 막 캐릭터도 있고. 내가 요즘 랩 좋아하는데 완전 스웩 분위기. 네, 스웩이야, 스웩. 그리고 앞에 오, 투명 포켓이 있네. 이런 곳에 핸드폰 넣어두고 못 찾을 때 많은데. 그래서 투명이라 여기는 못 찾을 일 없겠다고? 딱보면 알 수 있지. 아이고 엄마 속 터진다, 진짜 엄마 속 터진다. 어우, 옛 주머니 이건 좀 반짝반짝 이쁘네. 오, 이거는 학교에 걸어둘 때 좋은 거잖아. 고래 완전 단단한데? 그리고 엄마가 이것도 멋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오, 이거 알아? 그 로프 아니야, 로프? 이거 저기 클라이밍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맞아, 여기다 배에 착 걸고. 줄에다 이렇게 착 걸어가지고. 나 여기 집에 있는데 이거. 아, 진짜? 거? 근데 안에 있는 거 뭐야? 안 보이게 해놓은 게 비밀이야.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오, 뭐야 이거? 막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대박. 첫 번째는 반짝반짝 빛나는 LED 선풍기 팬이야. 여기 밑에 선풍기가 달려있네. 아, 완전 여름 아이템이네. 여름 아이템. 계약하면 필요하잖아. 맞아, 계약하면 이렇게 쓸 때 더우니까. 선생님이 또 요즘에 못하게 하잖아 이런 거. 진짜? 아, 선풍기 수업시간은 못하거든. 아, 진짜 이건 할 수 있겠니? 잠시만. 근데 이거 학교에서 못 쓰겠는데 이거? 시원해. 너무 다 티나잖아 이런 거. 불이 완전 화려하다. 근데 이거 되게 멋지다. 이게 노래방 분위기인데? 맞아, 노래방에서 하는 거지. 오, 시원하다 되게. 생각보다. 그리고 가볍잖아 일단. 그냥 휴대용 선풍기로 써야 될 것 같아. 와, 이거는 약간 뭔가 파우치 같이 생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축구! 마이린 요즘 축구에 완전 빠졌거든요.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 매일 축구 영상 검색하고. 네, TV에서 이제 올레 TV 막 검색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막 축구 유튜버 막 보고. 아시안게임 또 많이 보고. 오, 대박이다. 열어볼까요? 짜잔. 오, 이거 완전 필통인데 그냥? 오, 정리 안 하는 마이린을 위한 펜꽂이도 쏙쏙쏙 있고. 막 이렇게 그물에 막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면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정리를? 그냥 쓱 꽂아두면 되니까. 마이린 진짜 필통 이상하게 쓰거든요. 아니, 여러분 아니야. 보시면 깜짝 놀랄 건데. 이거는 진짜 잘 쓸 수 있어. 새 필통을 준비했습니다. 쫙 들어있네? 그럼 쫙 들어있지. 근데 이거는 매니큐어잖아. 이거 너무 예쁘지, 색깔? 예쁘긴 예쁜데. 나는 매니큐어 안 바르잖아. 어릴 때 유치원 때 좀 바르고 안 발랐는데? 여기서 고백을 하면 어떻게 유치원 때 발랐다고. 제가 유치원 때 매니큐어 바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혼자 막 바르고 했거든요. 엄마가 막 발라주고. 딱 진짜 매니큐어처럼 생겼어요. 찾아! 안에 안 들어있는데? 아니야, 그 안에 뭐 들어있어. 뭐야? 아, 형광펜이야 이거? 속았지. 마이린 손톱에 발라주지. 안 돼. 아, 이걸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진짜 속았잖아 이거 보고, 진짜. 이게 사이즈도 작고 해서 휴대성도 좋고. 예쁘고 디자인이. 이거 좋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피기할 때 쓰라고. 책에다 착착 주지 쫙 하면서. 학교는 아니면 논술에서 이렇게 쫙쫙 하는 거지. 아,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매니큐어. 이건 선생님 속일 생각만 하고. 체린이는 진짜. 뭐야 이거? 캥거루야? 캥거루? 아, 키가 버튼 눌러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니네 이런 거 갖고 놀아봤니? 엄마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있었는데. 뚜껑이 이구나. 오는 거야. 나 돌리면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친구들이랑 두 개 가지고 막 건투싸움 하는 거지. 엄마 이건 연필 아니야 이거? 연필인데 앞에 보면은 이렇게 향기가 써있어. 콜라 향, 블루베리 향, 초록 사과 향. 학교에서 이런 거 아니야? 막 쓰다가. 오늘 저기 마이린 막 재현하는 연기 그냥 폭발인데 폭발. 막 학교에서 장난치고 막 필기하고 막.
리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필이 있구나 아마. 어 이제 봐봐 봐봐. 오 이런 거 연필 쓰면 내가 아주 몽땅 연필 될 때까지 쭉 쓰잖아. 사과향 맡아봐. 오. 오 난다 난다. 사과 주스야 사과 주스야. 이렇게 쓰면서. 그럼 사람들이 너 이상한 병에 걸린 줄 알 거야. 오 공책이네 공책. 오 이거 왠지 리니가 좋아할 색감 같아서 엄마가 골라봤는데. 어?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쫙 하면 색깔이 변하는 거. 이렇게 공책도 있고. 월별 스케줄 쓸 수도 있고. 주공책도 있고. 주공책도 있고. 이렇게 캘린더도 있고. 이거는 가계부네. 어 용돈 기입장. 아, 가계부는 나 못 쓰는데. 용돈 줄 테니까 제발 좀 쓰라고. 아 진짜? 어. 어 용돈 줄 거면 쓰고. 알았어요. 마이린이 잘 쓰는지 나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 용돈 한 달에 몇 원? 일주일에 5,000원? 초등학생 용돈은 일주일에 얼마가 적당한가요? 일주일에 6,500원. 왜? 아 6,500원 아니고 7,000원 7,000원. 너무 많은 거 같은데? 8,000원 8,000원. 많다니까 아, 이렇게 아, 그만해. 아 7,500원 왜? 아, 그래도 딱 3만원. 아 뭐야 한 달에 지금 3만원 계산하는 거야? 한 3만원. 아 용돈 얘기 있다고. 5,000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5,000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거 게임 조정기 아니야? 이거 친구한테 탁 줄스틱? 붙여가지고 이렇게 촤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 그런 게임기 아. 있으면 좋겠다. 마이린 등에 딱 붙여가지고 비리비리 비리비리 계속 할 텐데. 아 이거는 가방에 거는 거네. 어 가방에 걸면 예쁘겠다. 아 게임 조이스틱 모양이에요? 파우치같이 생겼는데 이건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종이급인데 완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헐 상자처럼 우와 완전 신기하다. 그리고 닫으면 이렇게 네모나게도 바뀌어 원래. 오 네모나게도 되는구나. 네모나게도 되고 박스도 되고 완전 이렇게 납작하게 되고. 물건 넣으면 이렇게 납작하게는 안 되지. 아니지 연필 몇 자루 정도면 돼. 마이리는 필기구에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이거 엄청 쓸만하다. 근데 이거 책상 위에 딱 놓고 쓰면 되게 편하겠지. 되게 실용성 있다. 맘에 들어? 어 이거 맘에 든다. 오 공책. 어? 근데 공책 옆에 자가 있네. 오 나 자 맨날 잃어버려서 고생하는데 어 이거면은 안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자가 공책마다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되게 쓸만한데? 제발 물건 좀 잘 챙겨라 리나. 이렇게 다양한. 오 바나나. 오 바나나 예쁘다 이거. 바나나 맘에 들어? 아 그럼 바나나 여러 권 사올걸. 이렇게 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 모양의 이제 공책도 있습니다. 역시 게임기 모양. 초반에는 이렇게 이거 일기장으로 써도 좋겠다. 왜? 줄이 커서? 어 줄이 크면은 글씨가 크게 되고 그럼 가로가 길어지잖아요. 글자를 더 적게 써도 돼요. 아 정말 마이맘은 마이린의 이 마음을 정말 간파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건 퍼즐인데 어 이거 만화 캐릭터 아니에요? 어 예뻐서 마이린 책상에 둘라고 이것도 엄마가 골랐지. 일부러 마이린 이렇게 퍼즐 맞출 라인은 아니잖아. 아니 저도 퍼즐 맞추는 거 좋아요. 그래? 그럼 한번 맞춰봐. 6살 때 막 몇백 피스짜리도 열심히 막 맞추기도 했잖아요. 어, 언 7, 8년 전인데 벌써. 한 6살 때쯤 트랜스포머 막 맞추고 있었는데 이거 사이즈가 좀 큰 퍼즐이네요. 리나 오늘 이 정도 준비했으면은 더 필요한 거 없겠지 신학기에. 더 필요한 거? 응. 여러분 마이린 가방에서 오늘 빠진 거 있나요? 신학기... 어 빠진 거 있어. 엄마 아주 중요한 거 빼먹었어. 뭐? 지우개. 지우개는 집에 많이 있어서 안 산 거야 아, 엄마가. 그렇구나. 그럼 기쁜 듯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빠졌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마이린TV와 마이맘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